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아, 요즘은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즐거운 한 주의 마무리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속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또 미국 증시 불안감과 함께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시장을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주식에서요 가장 큰 격언은 인플레이션 오케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역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화폐 가치의 상승은 결국 수치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됐을 때 물가가 하락했을 때 주가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장 근간은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우려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샤플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사 나왔을 때 샤플리 급격한이라는 단어만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아직은 리코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도주가 무엇인지 정말 이제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마지노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내 종목에 대한 주도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될 시점이 지금 바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도 함께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023772-0263번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데일리 TV에 황주명의 베스트탑에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근데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상담을 잘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제가 교재 두 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또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오락가락 장세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지 지금은 과감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과감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또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실 때는요. 문자 샵 3772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좌측에 QR코드 있죠. 여기 딱 보시게 되면 QR코드 뚝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URL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주 장세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진단을 많이 좀 요구하실 것 같아서 황주명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찾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체크할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뭐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00조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크게 처음엔 안 하다셨을 거예요. 마의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꿈만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주식은요. 누군가는 단호하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시총 500조면은 이만큼 왔으면 잘 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 보세요. 500조에서 20% 가려면 100조가 돈이 들어와야 돼요. 갈 수 있겠습니까? 자 500조 시총.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50조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조 정도 되죠. 50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0조, 50조면 충분히 여기서 이제 20% 가려면은 현대차는 10조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요. 삼성전자 100조의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뭐 450조에서 550조 왔다 갔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과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종목에서 나오기는 이제는 어렵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 500조가 왔을 때 그 너무 꿈을 꾸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거기서 오히려 나중에 삼성전자가 350조 정도나 300조가 왔을 때는 매수 포지션이 잡힐 수 있겠죠. 이제는 다시 한번 박스피에 갇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각자의 관점이 있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연기금이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연기금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다라고 연기금 쪽에서 입장을 표명은 했지만 결국 그건 있어요. 지금 이제 3,000포인트 내려와서 만약 2,900포인트 오게 되면 오히려 백기사 역할을 연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3,000포인트 위에서는 오히려 연기금 포지션에서는 수익 실현 포지션도 괜찮죠. 그래서 자금을 좀 축적해 놓고 있다가 오히려 리스크 헤지나 방어 쪽에서 아마 연기금 쪽에 자금을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상방에 닫히는 역할도 하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죠. 결국은 항아리에 물이 다 퍼지게 나면 또 그 항아리에 물은 누군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 연기금의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풋옵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풋옵션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풋은 하락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는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상방도 다쳤고 상방이 다쳤다는 것은 3,200에서 제가 다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상방도 다쳤고 좀 하방도 다쳤다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하방도 근데 뭐 무조건 계속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 그렇기 때문에 상방과 하방이 다치는 이런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황에서는 너무 또 큰 종목 위주로 포지션 잡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하다. 그래서 그런지 종합주가지수도 조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도 코스피 자체가 뭐 3,012까지도 좀 빠졌는데 2,993.46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3,142.48포인트까지 이 박스권 3,000을 깼던 뭐 흐름을 또 보였죠.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장세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런 장세들에 대한 연출은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는 뭐 충분한 어떤 가치 평가와 함께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쉽더라도 오히려 종목 매매를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종목 장세들도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뭐 엔터주 그다음에 뭐 정책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코로나19 치료제는 사실은 뭐 부광제품 같은 경우는 갈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광제품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치료제 관련된 이슈 중에 실제로 약을 만들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있었고 조금 조심스러운 건 현대바이오겠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초문이 상승을 다시 한번 재도약을 했기 때문에 특히 윗꼬리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시장 중심주로서 한번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저평가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안 갔던 종목들이 다시 간다고요. 에이 엔터주들 가겠어 이랬지만 키높이. 주식시장은 또 장점이 뭐냐면 키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엔터테인먼트가 또 갔어요. 팬엔터테인먼트가 한 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게임즈라 뉴라든 카카오게임즈 갔는데 사실은 그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제는 좀 금요일자는 빠지긴 했지만요. 저평가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보유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대로 못 가고는 있지만 퍼블리싱이잖아요. 게임 퍼블리싱은 제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는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화폐주들이 갔어요. 정책 책장 쪽에서 청와대 디지털 화폐 로드맵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KCS라든지 KCT라든지 한국전자금융 이런 종목들이 좀 갔습니다. 특히 뭐 상한가도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단순히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가상화폐발 이슈겠죠. 그러면서 요즘에 저도 어느 순간 이게 참 현실적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저거 그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녀요.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닙니다. 물론 현금이 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현금의 필요성도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카드도 들고 다니는데 요즘에 또 반전해서 뭐예요?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모바일 폰 들고 다니면서 그 모바일 폰으로 요즘에 또 찍고 다니죠. 근데 요즘에 모바일 폰을 또 뛰어넘는 게 뭐냐면 이제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그 무슨 돈이 그냥 숫자 장난처럼 이렇게 넘어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죠. 그죠? 지폐 만질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또 시장은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특징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평가 종목 좀 낮춰지는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는 023772-0263번
023772-062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때는 아닐 때는 아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시간 같이 할 거고요. 네,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요소 함께 꼭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코스모 신소재 21,150원에 30%요. 21,150원에 30%. 예. 뭐, 코스모 신소재 뭐 들어가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2차전지하고요. 실적이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 예, 2차전지기도 하고 뭐 슈퍼사이클상 실적도 괜찮은데 종목이 좀 안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으시지 예, 않았을까? 너무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그 하락한 이유는 코스모 신소재 문제는 아니고요. 지수 예. 문제예요, 지수 문제. 지수가 아, 빠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들고 있던 분들도 좀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 하락을 했는데 어제 금요일자 아래꼬리 좀 잡히면서 일목균형표 구름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가리지가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5,800억 정도 되거든요. 적정가치 예, 예. 계산하면 7천억 정도가 일단은 현재 시장 기준으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예.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2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 한 2만 4, 5천, 그러니까 전고점 자리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 자리가 일단 지금 자리. 물론 미래 가치로 봤을 땐 더 올라가는 게 맞지만, 우리가 한 2만 4천 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아. 2만 4천 원을 좀 제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손절가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네? 기간은 얼마나 기다려요? 일단은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사이클이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인 거 아시죠? 3월 달에. 예, 예.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시즌을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45일 법칙에 따라서 5월, 15일 정도에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실적이 예, 예. 나오는 시즌이. 그러면은 4월 달에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3월 달 정도에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2만 3천 원은 가겠죠? 2만 3천 원은 한 번 정도 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2만 3천 원에 매도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매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예, 네. 예. 벌써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요즘에 하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 종목들은 좀 올라간 종목들이 왜냐하면 삼성 SDI 필두로 해서 빠지다 보니까 더 하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지수를 견인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IT와 전기차이기 때문에 지수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시청자분 예, 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뭐, 계신 종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퓨미더요. 7,100원에 네네. 예, 매수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실적이 엄청 좀 좋아 보이는데 네네. 요즘 너무 현금화 그러니까 그쵸.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해가지고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퓨미더를 들어가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뭐 그 차트 상도 조금 좋기도 하고 네네. 실적도 뭐 12월 5일에 뭐 4분기 실적이 너무 좀 좋아 보여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실적적인 부분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워낙 좋은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차트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자, 휴니드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을 하고 나서 사실 이날, 그러니까 2020년도 6월 15일 날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투매 물량이 나오고 나서 지금 6월 달부터 벌써 지금 2월 달까지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집 기간이 이제 장악을 하고 나서 지금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바닥에 내려오다 보니 매수가 7,100원이니까 좀 불안한 감이 좀 형성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어요. 근데 매집이 5,740원부터 시작해서 7,000원이니까 뭐 크게 뭐 상승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네. 충분히 다시 턴어라운드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온 자리에서 자, 음봉 자리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악성 매물이 크게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9,600원에서 1,300원. 1차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매물이 잡히는 자리가 8,600원 정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8,400원 구간에서는 전략 매도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붙여진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5,800원에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8,400원 전략 매도, 5,800원 손절 라인 잡는데 손절 라인 크게 의미 안 잡겠습니다. 그 대신에 8,400원 오면은 아마 이전에 이제 들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다시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은 차트적인 부분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인터플렉스 17,000원에 10%요. 인터플렉스 17,000원에 10%. 네, 인터플렉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핸드폰 부품 5G 관련주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근데 잘 안 가죠? 아이고,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뭐 애플 관련된 종목이다 핸드폰 부품주다 해서 안 갔는데 사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뭐 크게 간 편은 아니에요. 그죠? 기다린 거 대비 8,000원부터 뭐 18,000원까지 올라갔다면 일반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3배에서 4배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보는 게 한 50% 정도 구간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상승했던 네네. 구간에서. 그러면 그 자리는 크게 부담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셨다시피 핸드폰을 많이 이렇게 구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경기에 네네. 민감한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씩 오늘 이제 백신 맞잖아요. 그죠? 이번 주부터 백신 맞으면서 네네. 다시 한번 활성화되게 되면 5G 쪽이나 그다음에 IT 쪽에 대한 바람은 다시 한번 불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은 둔화될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 종목은요. 기다려서 또다시 뭐 내가 수익을 크게 내겠다 이런 관점을 가져가시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본전 매도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의 전략 매도 이거는 드리고요. 아니 지금 손절하고 다른 종목 교체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신가요?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신가요? 아니 그냥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손절하고 지금 동양물산 사놓은 거 있어서 그냥 거기. 동양물산도 조금 안타까운 종목인데요. 예, 인터플렉스는 속도감으로 보실 땐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예, 이제 빠른 종목은 아닙니다. 종목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좀 내가 손해를 덜 보고 매매하겠다라고 하면 한 13,800원 정도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 종목 그냥 기다리는 게 너무 싫다 그러시면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손절하셔도 크게 무방하시다. 종목 자체가 좀 엉덩이가 무겁다. 내가 길게 가져가신다면 본전까지는 올 수 있고요. 왜냐면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간다는 시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1년, 뭐 6개월 이렇게 그래도 걸릴까요? 그래도 한 6월 상반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반기 지나야지만이. 네,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간 단기적으로는 손절 가능한 손절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요. 길게 보실 때는 본전에서 전략 매도 의견 제시드리고. 반등 다시 들어올까요? 네. 반등 다시 들어올까요? 네, 반등은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 부품주기 때문에 그 반등에 네. 대한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의견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또 정확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청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게 활력을 탁 주시고 또 시작하시네요. 네. 저기, 네. 저, 또 한 분 또 계시잖아요. 또 9시부터 11시까지 하시는 분. 아. 그분도 잘하세요. 네, 어쨌든. 이영구 씨가?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LG전자를요, 우리 아저씨가. LG전자? 16만 7천 원에 10%를 샀어요.
16만 7천 원에 비중 10% LG전자 이렇게 들고 계시죠? 100%. 와, 네. 상담 잘 드려야 되네요. 자, LG전자가 이게 이름이 원래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웃자고 말씀드릴게요. LG전자 예전에 럭키금성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골드스타를 알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구분이 된다고 할 정도의 예전에 골드스타부터 럭키금성에서 이제 LG전자로 올라왔는데 사실 LG전자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저평가 받았었어요. 그죠? 예. 그러다 최근에 이제 LG그룹 자체들이 자동차 사업으로 이제 확산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주로 인지를 받으면서 이제 평가를 제대로 받은 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는 제가 지금 이제 14만 6천 원, 지금 15만 원 언저리인데 막 심장이 떨려요, 어떤 때는. 아, 심장이 좀 그렇죠. 근데 이 가치 평가를 해보면 지금 자리에서 전 18만 원이 최종 적정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18만 원 위아래에서 적정가가 하면은.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 전 20만 네. 원은 아직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16만 7천 원이면은 충분히 한번 다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LG, 요즘 LG전자가 굉장히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거든요. 장기로 가져가셔도 전 18만 원. 아, 그래요? 네, 장기로 가져가셔도 18만 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네. 손절 라인은 좀 제시드리기로 13만 5천인데 이거 심장이 떨려서 못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좀 길게 보시면은 18만 네. 원이 제가 봤을 때 LG전자의 지금 적정 가치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30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18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나중에 네. 다시 또 LG전자가 좋으시면 좀 나중에 또 바닥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19일에 샀는데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어제만 조금 오르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LG전자 문제야 지수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수 문제입니다. 지수 문제. 대신에 아니면은 본전 왔을 때 지금 16만 7천 원이잖아요. 네. 조금 정리하세요. 한 반 정도만 줄이세요. 너무 많아요. 물량이 지금. 네. 맞아요. 반 정도 줄이시고 나중에 다시 밑으로 사면 평당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16만 7천 원에 한 반 정도 매도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성 투자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수 관련주 있잖아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요, 본전되면 일단 반은 정리하세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입니다. 다른 개별주 말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공매도 풀려요, 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 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종목은 아이센스고 20% 샀습니다. 20%? 뭐, 네. 아이센스 들어가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28,500원. 28,500원? 네. 예, 아이센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 저기 투자 클럽에서 추천 받아서 들어가. 네. 아, 그냥 어떤 누군가가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네.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이센스나 뭐 바이오 관련된 섹터라든지 뭐 이런 센스모 관련된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 평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 네.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네. 역으로 빠지니까 아마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네. 이 종목도 다 종목에 비해서는 지수 대비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죠? 네. 15,000원에서 34,500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바닥 찍었거든요. 금요일날 바닥 찍고서 윗꼬리 잡으면서 누가 강제 매수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좀 없어서 이게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네.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종목 중에 제일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8,500원이면 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잃지는 않는데 우리가 네. 주식에서 그 큰 꿈이 있거나 그러니까 아예 기다릴 거면은 아주 크게 수익이 낼 수 있거나 그죠? 아니면 네. 빠르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전은 되는데 크게 수익 낼 거. 요즘에 이제 텐베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네. 기다리면 10배 이상 갈 종목을 텐베거라 하는데 그 정도 네. 상승 파동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본전 매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 매도 드리고 손절 라인은 23,000원 드리는데 실적이 네. 괜찮기 때문에 한번 본전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고 빠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좀 탄력 있는 딱딱 종목도 제가 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고민 많은 종목들이 좀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전화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고생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됩니까? 아,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네. 6만 4천 원에 10% 보유하고 있어요. 6만 4천 원에 비중이 10%. 네네. 아, 종목은 좋은데 빠지니까 이거는 또 이게 또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죠? 고생 많죠. 어, 이거 들어가게 된 뭐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아, 요 코로나 전에 그 전자결제들도 많고 해서. 네네. 예,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었죠. 어, 그쵸. 사실은 좋습니다. 그죠? 아, 근데 이제 이게 참 얄미운 게 또 네. 의도와 다르게 이제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들은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예. 예, 이게 결제주잖아요. 그죠? 요즘에 결제주 좋잖아요. 네. 근데 예, 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데 멈출 때 슬슬 된 것 같아요. 예.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 구간이면은 지금 이제 한 1조 정도 들어왔거든요. 시총이. 그러면은 네.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게 지금 유지는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갈 수 있는 예, 구간이 예.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50% 상승 파동 보면 지금 여력은 50% 파동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지금 2만 3천 원 갖다 붙이면은 한 5만 9천 원, 아 6만 4천 원이시구나.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좋은 건 맞습니다. 뭐 KG, 이니시스, 모빌리어스, 다날 뭐 NH한국 사이버 결제 다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적정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요. 꿈도 있지만 어느 정도에서 잘 못 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주식 자체는. 네, 네. 제가 볼 때 NH한국 사이버 결제는 5만 9천 원에서는 좀 잘 못 가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5만 9천 원에서 만약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게 예. 좀 던지려고 하는 힘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6만 원 되면 또 딱 가면 좋은데 5만 9천 원에 팔면 충분히 팔릴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예. 오히려 나중에 비중을 더 4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비중을 예. 추가로 담으셔서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만 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아니 6만 네네. 원 밑으로. 그래서 4만 원 위에서는 굳이 사지 마시고 만약에 예, 예. 5만 9천 원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 혹시라도 시장상 단기 급락이 나오면 4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본전에 매도 나오시는 전략.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만 9천 원짜리가 오래 걸릴 거죠? 일단은 실적이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 하방이 네. 완전히 멈추진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럼 5만 9천 원까지가 그러면 한 달 정도, 두 달? 일단은 이제 시즌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 그렇게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한 6월 정도까지 흐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종목은 좋은데 일단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세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제부터는 정말 선택 잘하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화는 지금 참여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02-3772-0263번 예 그리고 문자샵 3772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항상 보내주실 때는 종목 매수가 비중. 오늘은 제가 조금 네거티브하게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보수와 긍정을 나눠서 드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말 필요할 때거든요. 개인 투자분들 제가 조금 더 진솔되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아, 어려운 종목 나왔습니다. 수젠텍. 매수가 32,000원, 비중 30%.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까요? 55%예요, 마이너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진단키트예요. 진단키트는 이제 사이클이 끝났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진단키트가 작년에 매출 영업이익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료제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도 그 진단키트 종목을 좀 배제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은 하방 추세가 더 남아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하시라고 하면 너무 손실이 큰데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일본 실적이 그렇다고 크게 나쁘진 않은데 요즘 마스크 가격도 많이 내려갔지만 수젠텍 같은 경우 핵심 기술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요. 단기적으로는 17,000원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거나 1번 아니면 지금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제 목표가는 17,000원 제시드립니다. 목표가 17,000원 제시드리고 손절 라인은 9,700원 제시드리는데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손절 혹은 17,000원 반등 시 매도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론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 18,000원, 비중 10%입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사이클이 한 사이클 돌았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한번 정리하고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셀트리온은 반등에 대한 매지수가 있는데 158,000원이면 지금 상황에서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이렇게 없는 제품을 갖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20조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반등 나왔을 때 한 12만 6천 원에서는 매도가 70만 5,800원이니까 20% 13만 원. 13만 2천 원까지 잡히네요. 그죠? 13만 2천 원에서 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13만 2천 원에서 종목교체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드리는데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한번 큰 매기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3만 2천 원에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11만 원에는 손절 라인 좀 제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체크드리고요. 예, 또 문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십자 홀딩스. 아, 물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그룹이잖아요. 그죠? 녹십자는 이제 혈장 치료제를 갖고 있거든요. 혈장 치료제 갖고 있고, 근데 혈장 치료제의 좀 문제는 뭐냐,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44,800원의 비중 20%. 단기 목표가 궁금하고요. 손절해야 할까요? 꼭 진단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44,800원 혈장치료제 모멘텀이 있고 아직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있는 상황. 근데 홀딩스이기 때문에 좀 무게가 있다. 지주사 종목은 좀 피하시라고 그러잖아요. 44,800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2,000원. 42,000원에서 종목 전량 매도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체크해드리면은 한 34,000원 손절 라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저점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데 이건 좀 길게 보시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수익 크게 무리 없으니까요. 42,000원 목표가 잡고 가셔도 크게 무리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종목 상담 말씀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또 참여하시는 방법들은요. 샵 3772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입력하고 전송해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 앞에 이제 QR코드 보이시잖아요. 그죠? 휴대폰 카메라로 띡 찍어주시면 되니까 예, 또 확인 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AS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또 종목을 잡았고 또 지난 종목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패션 플랫폼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패션 플랫폼은 또 굉장히 또 단순한 종목이었는데 65%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시장에서는 조용했거든요. 근데 조용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급이 들어오면 차분히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리 이런 자리였는데 이런 데서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너무 시끄러운 종목을 매매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저평가돼 있는 종목은 키높이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삼보판지도 말씀드렸죠. 삼보판지도 굉장히 조용했던 종목이에요. 삼보판지 같은 경우도 조용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조용했던 구간에서 매수해 놓으면 결국 종목이 좋으면 매기세가 붙으면서 올라옵니다. 그때는 뭐예요? 오히려 시장이 시끄러울 때는 종목을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이 시끄러울 때 매수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항상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이건 이제 언택트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 이제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보진 않지만 이런 식의 매매 전략도 좋다라는 부분 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조용한 종목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시장에서 좀 조용히 두각받지 않고 앞으로 이제 잘 갈 수 있는 종목, 그거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호테크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관심주로 가지고 왔어요. 예, 성호테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종목들은 잘 간 상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전고를 돌파 못했고,
좀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매력적인 건 PBR이 1배입니다. PBR 1배라는 부분이 있고 유보율이 한 10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회사 망하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감사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회사가 문제가 없는데 현금 흐름표가 한 약 1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회사를 보게 되면 LG이노텍, 삼성전기, 뭐 해성 SD, 해성 뭐 이런 쪽인데 우량고 회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분명히 두화를 받을 것 같고 LG화학에도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반도체 감소장비나 이런 것들도 두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는 충분히 또 내려와서 또 지지 구간까지 왔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지지해서 어제도 아랫고리에 올라왔거든요. 매수가는 5,600원. 목표가는 다 전고점 뚫었으니까 이 종목도 제대로 평가받으면 PBR 2배 수준. 그러니까 PBR 2배 수준이 12,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4,500원 제시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이에요. 모바일 리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 다른 종목 다 갔는데 이 종목만 안 갔어요. 그래서 뭐 그러는데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 개발 업체예요. 뭐냐면 그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분증 사본 이렇게 보내야 될 때 인증 시스템 만든 업체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얘네가 업체가 정정하겠습니다. 업체가 국내 금융권 내 점유율 확보에 1위입니다. 근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이나 영업활동 현금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PBR이 1.5배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보율이 2,30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주로서는 매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사모판지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2만 400원이고요. 목표가는 더 볼 수 있지만 한 25,000원 찾고 눌려서 25,000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제 큰 종목보다는 좀 개별 종목들이 좀 우세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그쪽에서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피해서 오히려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포지션 잡는 것도 좋습니다.